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릴 최경진입니다. 여러분들 실무 영업을, 보험 영업을 하시다 보면 고객분들이 뭐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형사 합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민사적인 책임이나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이제 고객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이 가해자가 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피해자가 되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유형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형사 합의를, 또는 개인 합의라고 하죠, 개인 합의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을 제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중앙선, 황색 실선이 중앙선입니다. 통상 가는 차량 하나, 오는 차량 하나, 왕복 2차로 같은 경우는 황색 실선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왕복 4차로 이상 되는 도로에서는 황색 실선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실선을 중앙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점선이 있죠? 여기가 차선이라고 합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차선이 변경 가능한 구역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터널이나 교량, 그 다음에 커브 진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실선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보시면 횡단보도 직전까지는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선에 있는 부분에서는 차선 변경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차량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상대 차량을 충격하게 된 거죠. 당연히 중앙선을 넘어간 차가 가해 차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이 1번 차량의 고객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인 2번 차량의 고객일 때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객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런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운전자는, 고객은 여러분한테 전화를 올 겁니다. 아, 김 여사님, 제가 이번에 중앙선 침범을 해서 상대 차량을 충격을 했는데 이분이 병원을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이 전화가 왔는데 왜 형사 합의를 하러 안 오냐고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 합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분이 여러분 고객인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죠. 가해자가 형사합의하러 안 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로 알고 있는데 형사합의를 꼭 봐야 한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를 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가해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판단해주기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유, 김 과장님, 제 고객이 이번에 사고를 냈는데요. 중앙선 침범을 하는 바람에 상대가 진단이 2주가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형사합의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럴 때 보상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